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스 올림피아 크리스 범스드의 6줍 가득한 어깨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머신 레드레이즈를 사용하여 측면 삼각근부터 따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깨 근육 중에서 가장 큰 부위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어깨 운동의 시작을 측면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수축 지점에서 약간의 퍼즐을 활용하여 강한 수축 자극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가볍게 어깨 관절과 삼각근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볼륨을 가져가기보다는 웜업으로 사용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종목은 고중량 복합관절 종목인 머신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부터 웜업을 진행해주며 탑세트 중량까지 중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역시 파워비어딩의 느낌이 강하게 중량감 있는 탑세트 진행을 위해서 탑세트 이전에 진행하는 중량 적은 세트들의 경우 반복 횟수를 제한하여 진행해주며 폭발적인 탑세트 진행을 위한 체력을 관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종목은 다시 측면 삼각근 종목으로 넘어와서 덤벨 레드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측면 삼각근을 털어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볼륨으로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중량감 있게 진행하기보다는 볼륨감 있게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머신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때와는 다르게 피라미드 세트법을 사용하여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가볍게 20파운드의 중량을 사용하여 20회 이상의 고반복을 진행해준 뒤 중량을 높여 30파운드의 중량을 사용하여 15회, 35파운드의 중량을 사용하여 10회, 40파운드의 중량을 사용하여 10회 전까지 털어준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중량과 반복 횟수 설정을 하는지 알 수 있죠. 쉬는 시간의 경우 30초 이내로 짧게 설정하여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반복으로 볼륨감 있게 털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고중량 세트와는 다르게 짧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펌핑이 들어가면 상타를 한 세트 진행해 준 뒤 다시 이어서 사례들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다시 프레스 종목으로 넘어와서 머신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머신 숄더 프레스를 굉장히 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넓은 그립을 사용할 때 삼각근에 더 많은 부하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최하단부에서 약간의 퍼즐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세트의 타임온더 텐션을 높여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이어서 웰더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싱글암으로 진행하게 되면 좀 더 집중감 있게 털어줄 수 있죠. 양손 교대로 진행해 주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교대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립을 잡고 진행했을 때 만약 3두의 개입이 더 크다면 보시는 것처럼 D그립을 사용하여 진행하면 3두의 개입을 줄이고 후면 삼각근의 개입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벤트벨 덤벨 플라이를 사용하여 후면 삼각근을 털어주며 마무리 준다고 합니다. 혹시 크리스 범스테드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크리스 범스테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월 21일 수요일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배트맨 스페셜 에디션 출시 기념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0% 할인 특가와 함께 할인코드 RUN이 입력 시 추가 41%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